네,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손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 자료가 입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데일리 TV가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서는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 사항 연구 보고서인데요. 주류 접근성 규제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기초 자료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 주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한 공식 연구 보고서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쟁점과 현황, 그리고 해외 주요 11개 국가의 규제 현황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국세청이 주류 통신 판매와 관련해서 공식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주류 통신 판매 개정 여부와 그리고 방향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 연구를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에 시장에서는 관련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주류 유통 구조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류를 좀 접하려면 네. 직접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네. 이런 뭐 통신 판매를 좀 허용하면 네.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주류 온라인 판매는 원칙적 불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소주와 맥주, 막걸리와 같은 소위 국민술, 그리고 와인과 같은 수입 주류에 대한 비대면 통신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전통주의 경우 보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유일하게 온라인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온라인을 통한 주류를 결제를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일부 주류에 대한 통신 판매를 허용하면서 주류 통신 판매 도입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좀 찬반이 팽팽할 것 같습니다. 네. 찬성하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사실 네.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온라인으로 요즘은 굉장히 편리하게 모든 제품을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주류만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정말 사러 가야 되고 네. 뭐 해외 직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네, 상황이 있는데 맞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또 뭐 정부 측에서도 아닌가 봐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반 입장이 좀 팽팽하게 갈리는데요. 이 각 주장의 근거가 모두 일리가 있어서 아까 제가 네.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주류 업계를 비롯한 찬성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류 접근성을 높여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또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는 이 여러 개의 주류 유통 단계를 단순화해서 온라인을 통해 가격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렇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주류 유통 단계가 이제 단축이 되면 더 찬성하고 싶네요. 아, 네, 네. 찬성에 네,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면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한 반대 측에서는 청소년의 음주 증가 등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음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회적 폐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존 주류 판매 유통 구조를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세재정연구원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결론적으로 조세연은 한국은 이미 주류 접근성이 높아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음주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원래 구매 못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서 뭐 현재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꼼수로 이렇게 아, 네. 네,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하나씩 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는요.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비상적이고 일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주류의 소비 판매 규제가 약하고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12.9명에 달하고요.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15조 806억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13명 정도가 매일 알코올 네. 관련 질병으로 예, 사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사실 네. 좀 그렇게 뭐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네. 자, 우리나라 주류 관련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약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사실상 온라인 판매 규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부가적인 규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주류의 유통 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는 도수가 낮은 주류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캐나다 역시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화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위스키는? 온라인이 안 되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영국과 호주의 경우 심야 판매 금지 명령과 배송 시간 제한 그리고 판매 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규제를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구매자 연령을 제한하고 주류 통신 판매를 허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류 판매 일수나 판매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미 주류 접근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세현의 주류 판매 방식도 문제를 삼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세현은 우리나라 주류 판매 면허 허가 방식이 이미 주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반대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매 면허의 경우 실제로 신고만으로 면허를 부과하는 의제 면허가 전체 판매업 면허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네. 말해 사실상 신고만 하면 누구나 술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조세현은 주류는 국민 건강과 그리고 또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서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단순히 판매 증진과 소비자 편의 증진만을 보장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한 결과 조세현은 우리는 절대 못하겠다 이런 뉘앙스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결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나요? 네, 이번 보고서는 주류의 온라인 통신 판매 여부는 국세청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이에 대해서 해악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 보고서를 발표한 조세현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상황이라 이 온라인 판매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강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조세현 이름만 들으면 조세 재정 연구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조세와 관련된 기관이 왜 이 주류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조사를 연구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조세의 재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런 주요 사업들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담배 규제나 주류 규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그리고 입법사항을 하기 전에 정부가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하고 있는 연구 공식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아, 그래서 조세현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결연구를 진행했고 코멘트를 네. 붙였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현이 이 주류 판매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습니까? 네, 조세현은 국세청이 정권을 갖고 있는 이 주류 온라인 판매 결정 구조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주류 통신 판매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관세청, 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림부 등 다수의 관계부처가 관련된 정책인데요. 문제는 현행법상 국세청의 고시만 개정을 한다면 유통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문제로 본 겁니다. 행정기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를 네. 했는데요. 그래서 조세현 측은 저희 취재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와 또 주류업계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내 정서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동의가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행정기관 단독 결정으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구조
제조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행정기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실제로 다양한 부서 간의 어떤 협의,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과정상에 반드시 필수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주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국민들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뭐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온라인 판매가 안 돼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네.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국책기관인 조세연이 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게 맞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